때문에 S사에서도 그 민원이 제일 많아요. 네, 네. 어.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단서만 가지고 받을 수가 없다는 네. 거잖아요. 고객이 생각하기엔 그렇죠? 중대한데 네. 약관상 중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왜 중대하지 않냐. 네. 그렇죠. 네? 그 중대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나요? 네. 네. 중대한 질병 중에 네. 중대한 암이 있고 네.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네. 말기 심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중대한이 세 개가 있고 말기가 세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대한이라는 거는 곧 말기라고 착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도 중대한 암에 해당이 되려면 말기암이 되어야 받지 않겠냐라고 네, 네. 이제 오해를 하신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암을 암이 발생하는 걸 1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감은 뺀 겁니다. 소외감, 기타 피부암, 합비암, 경계성 종양, 뭐 전암병소, 그다음에 에이즈로 인한 것 이런 것들은 뺀 나머지 일반암이라고 하는 걸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 중에서 중대한 암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10%가 채 안 됩니다. 90% 이상이 그러면 90% 이상이 중대한 암에 해당이 된다. 아. 심지어는 뭐 갑상선 암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이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자꾸 소외감으로 빠지게 되면 90%도 안 되지 않나요? 요즘? 아, 물론 그렇게 돼 조금 이제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암에서 갑상선암이 빠지면 중대한암에서도 당연히 빠지게 빠지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암이 100이라고 하는 게 현재 보장되는 게 위암, 간암, 폐암, 뭐 자궁암, 난소암, 췌장암, 담도암 이런 200가지 정도 되는 암 중에서 일반암이라는 것 중에 보장이 되지 않는 것들이 전립선암 초기, 초기라고 하면 1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갑상선암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장암 중에 극초기암이 있습니다. 대장 점막내암. 대장의 점막 하층까지 침범하지 않은 암을 얘기하거든요. 네. 이것도 제외고요. 옛날에 그게 들어갔어요. 네, 네. 옛날에 그게 다 보장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보장성 보험 하나 나오면 이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좋아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줄이고 그렇죠. 축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빨리 가입을 해요. 네.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새로운 상품이 탁월한 게 뭔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보장성 보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당신이 가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보장은 지금 가입하시는 게 그래서요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지금 고객 만나면